두 번째 소재는 익스포넌트입니다. 이제 익스포넌트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x의 5승은 32다. 자,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스가 5인 루트를 씌워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의 5승이 32니까 x는 2가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니까, 이렇게 a의 n승 이끌어는 b다 라고 할 때는 a는 인덱스가 n인 루트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n이 홀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됩니다. 근데 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은 익스포넌트가 짝수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4승이 16이다. 그러면은 루트를 씌울 수가 있겠죠. 루트를 씌우게 되는데 그 지금이 4승이니까 인덱스가 4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를 16에 세울 때 이제 인덱스 4로 해서 씌울 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x 이끌어는 결국 이거는 넘어가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남게 되죠. 왜 그러냐니까 짝수를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짝수를 even number로 제곱하게 되면은 양수를 양수나 음수를 even number로 제곱하게 되면은 무조건하고 다 양수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양수나 음수를 odd number로 홀수로 그러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음수는 음수, 양수는 양수로 귀결되니까 그래. 여기 인덱스가 홀수일 경우에는 odd number죠. odd number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길가값을 도출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짝수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와 양수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음수든 양수든 다 16이 되기 때문이죠. 네 제곱했을 때. 그죠? 자, 이번에 이렇게 바이노미얼인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루트를 씌워줘, 그죠? 그러면 이게 짝수잖아요. 이븐 넘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이 경우도 맞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이번엔 3루트 5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홀수인 경우에는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한쪽을 몰아줘야 되겠죠? 이전에 레디칼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스포넌트인 경우에도 익스포넌트 있는 이 파트, 이 텀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다 넘겨야 됩니다. 마이너스 6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루트를 씌웁니다. 씌웠을 때 홀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냥 5로 해서 x는 1로 나옵니다. 짝수라고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 플러스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각각의 경우 x값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스, 익스포넌트가 분수인 경우죠. 분수인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5분의 2승은 인덱스가 5고 그리고 제곱이 2인, 그죠? 그러한 레디칼 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느냐는 거죠. 제곱키로는 이 2를 5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바꿔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똑같은 형태의 3제곱을 곱해주는 건데 그럼 여기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냥 제곱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루트를 씌워서. 그죠? 근데 이게 인덱스가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제곱과 루트가 날아가고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버리니까
이게 비록 인덱스가 5이긴 하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제곱을 하고 5제곱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43이 되죠. 이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 인덱스가 홀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와 지금은 경우가 다르죠.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이미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이번엔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죠. 자,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홀수죠. 이번에 홀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 날려버리고 요것은 이제 4가 딱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레디칼을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죠? 4제곱을 하니까 요 녀석이 그대로 4의 4제곱이 되고 그래서 요것이 256이 되었죠. 그럼 x는 86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형식이죠. 왜냐니까 우리가 요 4제곱일 경우에는 인덱스 익스포넌트가 짝수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왜냐하면 이미 플러스로 결정이 나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짝수라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할 필요 없이 답이 나오고 위 경우에는 이게 홀수라 하더라도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서 5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3을 5제곱한 경우와 마이너스 3을 5제곱한 경우가 각기 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43이 된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넣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더란 말이죠. 그래서 맞다. 이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왜 확인하냐니까 이전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게 짝수인 경우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봐라고 했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익스포넌트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 과정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